장미아 씨, 네. 남편 분이 그 소위 그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 있잖아요. 네. 가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자들. 아, 가는 걸 괜찮다고 생각한다기보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. 가면 이쁜애 옆에 앉혀. 효용적이다, 아주 효용적이다 생각했는데, 한 번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늦게 끝났는데, 신랑이 데리러 왔어요, 저를.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, 전화가 온 거예요, 밤에. 근데 제 신랑이 이제 이렇게 다 들리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, 여자더라고요. 근데, 사장님 어디서? 그러니까, 제 신랑이, 지금 마누라 태우고 집에 가니까 얼른 끊어라. 그러니까 여자가, 알았어. 이렇게 끊더라고요. 저는 그냥 뭐 그 여자 입장에서 고객 관리 하는 거잖아요.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죠. 그 여자 입장에서. 근데 그냥 이해는 하는데 기분은 썩 좋지 않은.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. 근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저희 남편이 저 외국에서 사촌 시아버님이 놀러 오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야 혹시 그 여자 나오는 술집 아는데 없어? 저한테 뭐라고?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남편 정말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연예계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나는 그렇다고 믿어. 아무튼 저한테 아는데 없냐 그래서 저도 저희 선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 노벨을 줬어. 진짜로 보내줬어요. 근데 나는 국내는 괜찮아. 왜냐면 남편이 굉장히 고수인데요. 아니 그러니까. 뭐 한국에는 저희 남편이 친구들이랑 아는 형들이랑 중국에를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. 예. 네, 무슨 여행을 갔다 오겠대. 해외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. 맞아. 네.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의심은 안 하는데 꼭 한 멤버 중에 또 한 명. 맞아. 한 명이 자꾸 이렇게 모는 사람이 있어요. 기운이 있어요. 그래. 저희 남편한테도 꿈도 꾸지 마. 제가 그랬어요. 그래서 저희 남편 안 보냈어요. 그랬더니 정말 그 남자 세계에서 자기가 바보 된 것 같다는 거야. 자기만 못 갔대요. 아니 그래도 들어주지 마. 하지만 당신 죽을 때까지 꿈꿀 것이다. 근데 잠깐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분들이랑 누구나 얘기 들어보고 그런 데를 가면 꼭 남자들은 나쁜 짓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요. 맞아요. 왜 저렇게 단정을 짓고 가요? 맞아요.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. 들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도요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. 아 그러면 탈란 쳐고. 방귀가 다니면 꼭 나와요. 방귀 끼다가요. 방귀 끼다가 끝까지 똥 안 나고 방귀가 끼는 사람도 있어요. 아이 개구리 쳐요.